조광조 입속에 들어간 가뭄 귀신. 조선 중기 한 젊은 선비는 개국공신의 후손이었지만 그가 태어날 때쯤엔 이미 가세는 몰락한 뒤였고 일찍이 아버지를 여인 뒤 홀로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루는 방문을 열어두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천둥 소리가 들려왔다. 문밖을 바라보니 조금 전까지도 화창하던 날씨가 우중충하더니 곧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아, 이상한 일이구나. 집안이 어두워지자 선비는 촛불을 켜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그런데 문 쪽에서 무언가 서 있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선비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열린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웬 아이 하나가 말없이 서 있었다. 웬 놈이냐? 비에 흠뻑 젖은 더벅머리 아이는 사색이 다 되어가는 낯빛으로 말없이 다가와 선배 옆에 앉았다. 그러고는 선비만 들릴 정도로 조그맣게 속삭였다. 나는 가뭄을 일으키는 귀신이요. 병력이 느닷없이 찾아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선비는 아이가 문에 서 있을 때부터 섬뜩함을 느꼈지만 스스로 다가와 귀신이라고 밝히니 모골이 송연해졌다. 하지만 이내 귀신을 크게 꾸짖었다. 이놈! 이놈이 백성들의 피를 빠는 가뭄 귀신인데 어찌 너를 도와준단 말이냐? 선비가 꾸짖자 귀신은 자세를 고쳐앉더니 애처롭게 빌기 시작했다. 대인만이 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 귀신이라고는 하나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한참을 비니 선비의 마음에 측은함이 일었다. 결국에는 끝내 귀신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아,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지 말해보거라. 아이 귀신은 울기를 멈추고 말했다. 저를 도와주실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저 잠시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계시면 됩니다. 선비는 이상한 요구에 다시 한번 섬뜩함을 느꼈으나 이미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은 터라 이내 눈을 감고 입을 벌렸다. 그러자 무언가가 바람처럼 목구멍을 지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이에 놀라 눈을 떠보니 바로 앞에 앉아있던 귀신은 온데간데 없었다. 바로 그때 천둥이 크게 치더니 아까 아이가 서있던 문자리에 웬 거구의 무사 하나가 나타났다. 무사는 선비에게 말했다. 귀신 하나가 이쪽으로 왔을 텐데 혹 보지 못했어? 선비가 대답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러자 무사는 재차 추궁했다. 그놈은 가뭄을 일으키는 잡귀요. 어서 내놓으시오. 하지만 선비는 완강하게 버텼다. 거? 내 분명 못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어?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공중에 크게 울렸다. 뇌공, 시간이 없다. 가뭄 귀신은 그놈의 뱃속에 있으니 배를 갈라 잡아오거라. 느닷없이 허공의 목소리가 울리는 데다 무사에게 자신의 배를 가르라고 명하기까지 하니 선비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뇌공이라 불린 무사는 난색을 보이며 대답했다. 이분은 하늘이 내린 분입니다. 제가 벌을 받을지언정 차마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선비에게 귀신을 내놓을 것을 재촉했다. 하지만 선비가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며 내어놓기를 거부하니 무사는 잡귀를 눈앞에서 놓친 것이 매우 분통했는지 크게 통곡하고는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내공이 떠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완전히 그쳤다. 그러자 선비의 목구멍에서 귀신이 빠져나왔다.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떠나지만 훗날 꼭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는 넙죽 절을 하더니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 선비는 이후 몇 년을 더 공부하여 진사씨를 장원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바로 중종 때의 학자이자 정치인인 정암 조강조였다. 관직에 오른 조강조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조선을 개혁하고자 분투했으나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기묘사화로 실각하여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길에 오른 조강조가 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고 조강조는 한탄했다. 하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배 위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기 싫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뱃머리 쪽에 사람 형상 하나가 태연히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조광조가 기이하게 여겨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오래전 자신이 살려준 가뭄 귀신이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귀신을 보지 못하고 조광조만 그를 볼 수 있는 듯 했다. 귀신이 뱃머리에 앉자 풍랑은 곧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조광조가 다시 뱃머리를 보니 가뭄 귀신은 살해할 틈도 없이 떠나고 이미 없었다. 과거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가뭄의 귀신이라 하여 도와줄지를 망설였지만 그 귀신이 풍랑을 잠재워 조강조를 살려준 것이었다. 그 덕분에 조강조는 무사히 유배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유배지에 도착한 그였지만 가뭄 귀신의 힘도 거기까지였는지 그는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아 숨을 거두게 되었다. 이성계와 칠성신. 고려시대 말 개경의 한 상인이 옆 고을에 장사를 하러 갔다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숲을 가로질러 가는 도중 해가 넘어가기 시작했다. 아직 갈 길이 꽤나 남아있는데 이거 큰일이로구나. 남은 거리를 헤아려 보니 날이 저물기 전에는 고을을 다다를 수 없어 보였다. 상인은 하는 수 없이 나아가기를 멈추고 하룻밤 묵어갈 만한 곳을 찾아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참을 둘러보아도 온통 풀과 작은 나무들 뿐 좀처럼 마땅한 곳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날이 저물면서 숲속은 금세 칠흑같이 변해갔고 상인의 마음은 조급해져만 갔다. 그러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 웬 커다란 고목이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몸통 가운데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옳거니 저곳이라면 밤새 짐승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상인이 그곳에 가까이 다가가 구멍 안을 들여다보니 과연 한 사람이 몸을 누이기에 충분해 보였다. 상인은 마침내 안도하며 구멍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 고단한 몸을 이었다. 그런데 상인이 잠에 들려던 찰나 어디선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계시여. 느닷없는 사람의 목소리에 상인이 놀라 살며시 눈을 떠보니 숲을 저편에서 웬 관복을 입은 자 하나가 서 있었다. 그는 상인이 있는 나무 쪽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나를 부르는 것인가? 상인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남자가 아무런 기척도 없이 나타난 데다 칠흑같이 어두운데도 나무 구멍 속에 숨은 자신을 단번에 알아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남자의 얼굴에서 묘한 광채가 흘러나와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보이니 두려운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시여? 그런데 그 소리는 나무 위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위에 누가 있는 것인가? 상인은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들어올 때 미쳐보지 못한 사람이 나무 위에 있던 것이었다. 정체불명의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문화시중이 칠성신께 정성을 드린다 합니다. 네, 그곳에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을까 하는데 함께 가시겠어? 나무 위에 사람이 답했다.
오늘은 어려울 듯하네. 손님이 와서 말이야. 상인은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손님이라 함은 자신을 뜻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나무 위의 남자는 이미 상인이 있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이었다. 관복을 입은 자는 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숲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상인은 두려움에 숨이 멎는 듯하였다. 당장이라도 달아날까 고민도 하였으나 머리 위에서 자신의 움직임을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쉽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나무에 웅크려 숨을 죽이고 있는데 관복을 입은 남자가 사라진 방향에서 웬 불빛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아까 보았던 그 남자였다. 나무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찌 이리 금방 돌아오셨어? 지성신께서 몹시 노하셨네. 제사 음식이 불결하다고 말이야. 나도 밥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네. 성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문화 시중이 조만간 큰 화를 입게 될 것 같네. 그러고는 숲 저편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신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나 묘한 차림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도 신령한 자들임에 틀림이 없어 보였다. 상인은 나무 위에 사람이 내려올까 걱정하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행히도 나무 위에 사람은 내려오지 않았고 날이 밝자 상인은 조심스레 구멍 밖으로 나와 나무 위를 살펴보았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상인은 혹여라도 나무 위에 남자를 마주칠까 두려워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다른박질 쳤다. 무사히 숲을 빠져나온 상인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집으로 향하는데 마침 시중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화 시중이 조만간 큰 화를 입게 생겼구먼. 상인은 문득 간밤에 들은 꺼림칙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으니 정말로 지난밤 시중이 집에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었다. 상인은 잠시 고민하다 시중 댁으로 갔다. 내 급히 아뢸 것이 있으니 시중을 뵙게 해주시오. 하지만 문지기는 그를 막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웬 놈이냐? 시중께서는 지금 재계 중이시니 들어갈 수 없다. 상인은 재차 청했다. 이대로 오늘을 넘기면 큰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오. 상인의 그 말에 문지기 또한 그의 말을 괴이하게 여겨 시중에게 알렸다. 잠시 후 시중이 그를 불러들였다. 무슨 일이냐? 나으리, 오늘 밤에 치성을 올리셔야 합니다. 시중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제사라면 이미 어제 올렸다. 무슨 치성을 또 올린다는 말이냐? 상인은 간밤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소상히 아뢰었다. 그러자 시중은 잠시 고민하다 답했다. 이야기가 자세한 것이 자네가 거짓을 고하는 것 같지는 않군. 아, 좋네. 네, 오늘 다시 정성을 다해 치성을 드릴 테니 자네는 어제 그 나무에 가서 반응을 살펴주게. 상인은 명을 받들어 간밤에 머물렀던 나무로 나는 듯 달려갔다. 그리고 밤이 깊자 지난날과 같이 관복을 입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시오? 오늘은 무슨 일이오? 시중이 또다시 치성을 드린다 하오. 함께 가시겠어? 아, 오늘도 손님이 왔으니 난 갈 수 없어. 그러자 관복을 입은 자가 숲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은 어쨌나? 시중이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정성껏 제사를 지냈더군. 여러 성인들도 만족스럽게 음향을 하셨는데 어찌나 마음에 드셨던지 맨 첫자리에 있던 분이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다른 분들과 함께 그에게 상 줄 것을 논의하셨네. 그래서 뭐라 하시던가? 의논 끝에 사만 땅을 상으로 줄 것이라 하셨네.
문화시중이 조만간 큰 복을 받게 되겠구먼. 내 오늘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아니요. 이고 관리가 모습을 감추자 상인은 구멍에서 나와 곧장 시중에게 가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자 시중은 매우 기뻐하며 상인에게 후한 상을 내렸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시중은 과연 사만을 얻게 되니 그가 바로 태조 이성계였다.